덜 잘 안 되면 모든 병이 다 오대잖아. 당뇨도 오고 혈압도 오고 모든 심혈관계 질환까지 그만큼 오대요. 우리가 지금 웃음 치료 운동하는 이유가 호르몬 분비를 많이 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세포를 춤을 추게 해주기 위해서, 백혈구 세포를 춤을 추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운동.
똑같은데 어르신들은 힘들어요. 근데 내가 이제 국민건강, 아, 내가 그 얘기 안 했구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야지. 제가 이제 6, 아,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난주에 합격했잖아요. 박사로 쳐요. 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 그걸 못했네요. 그래갖고 이제 어제, 엊그저께 교육을 갔다 왔어요. 이제 강사는 전부 다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동영상 틀어주면서 교육을 하는데 잠깐 다리 아프면 앉으셔봐. 그 얘기 좀 하고 해야. 왜냐면 어르신들이 하체가 근력이 약해져갖고 잘 넘어지잖아요. 여러분들 넘어지는 분들이 주로 그려. 그래서 하체를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꼭 한 번씩 해줘라.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요거 이렇게 발 이렇게 들고 앞발을 이렇게 들고 서는 거 하는 거 내발 서기 다 이런 거 이제 그런 건데 거기서 오늘 아니 그날 교육날 딱 하나 새로운 거 배운 게 있어. 왜냐면 이제 같이 할 때는 둘이 잡고 있잖아요. 둘이 잡고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겨 들었다가 딱 안 넘어지잖아. 이렇게 들어 엄지가 아니라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둘이 더 정도 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 나 한번 해보면은 노래 틀어놓고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스쿼트 이렇게 스쿼트 혼자 해도 되는데 둘이 하면 덜 힘들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요걸 하나 배웠어요. 다른 거 다 내가 아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체 근력 운동을 꼭 시간이 뭐 그냥 따로 한 시간, 두 시간씩 뭐 헬스클럽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생활 속에서 1, 20분 정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이 많아요. 그런 게 아니고 저녁에 테레비에서 하시는데 테레비 뉴스 틀어놓고 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고 하다가 이제 힘들면 나중에 이거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냥 살수면 그렇잖아. 계속 그래서 이렇게 테레비 들어야 되니까 소리를 크게 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머리를 써서 무슨 운동을 같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거기서는 절대 얘기하질 않아요. 모르니까.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갖고 이 기만해서 무슨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데 제가 개발해서 한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기만해서 이게 하체 근력 운동이 있잖아요.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하는 거보다 아하하하하하하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웃으면 그만큼 운동하면서도 기분이 더 좋아진다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제대로 할 때는 확장돼서 운동 운동을 해줘야 돼요. 꼭 그걸 명심해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조금 이따 그걸 이제 하던가 하고 내가 율동을 한번 해야 될 거예요. 꽃나비 사람. 은담이 사람 전에 했던 거하고 틀린 거를 저번에 한번 한 거 같은데 연습? 그쵸? 이렇게 앉아서 연습하고 서서 이제 좀 이따 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 먼저. 가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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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후! 그러니까 두 번, 한 번. 그러니까 두 번, 두 번씩, 한 번씩 연속. 요거를 100%에서 한 번 더. 아시겠죠? 한 번만 하면 시작! 하! 하! 호! 호! 하! 하! 호! 하! 호! 이렇게 두 번 연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깨 쳐봐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게 쳐. 어깨 안 맞아도 되게. 안 아플 만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똥배가 있으면 아무 수작이 없어. 그러니까 똥배를 자극을 해. 그냥 공격을 해. 북치듯이. 여덟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 할 때 꼭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왜 이렇게 했죠? 똥배 체지방을 제거해야 되니까 세니치도 좋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해봐봐. 오른손을 머리에다 왼손을 방댕이.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하! 하를 해야 돼. 알았죠?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하! 둘 둘 셋 데크레이션 내가 만들었어요. 너무 재밌디야. 괜찮죠? 네. 그하고 마지막에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일어나시. 카메라 안 가리. 자, 나비가 날아가는 신용으로 춤추듯이 해봐요. 아싸! 내 사랑 꽃나비 사랑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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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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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허! 하! 허! 하! 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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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귀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사랑 꽃나비 사랑 옛날에 화통한 친구
야. 자, 노래 한번 할게. 박수 좀 쳐봐. 어두컴컴한 구속에서 박혀치는 여자야. 서방님은 말을 떠야 뭐를 싶어야 정답에 울고 폭난에 울고 대박에 울고 돈나간다 돈나간다 내가
그 노래를 오랜만에 한 몇 년 만에 한번 들으면서 우리 어디 저기 강가에 해변가에 놀러 가서 레크레이션 한다 생각하면서 하는 거야. 모르죠, 내부션. 제가 뭐 내 거 네 거 시작. 내 거 네 거 내 거 네 거. 박자를 맞지 않게 그러지 말고 오른손 내놔. 오른손 가만히 놔두시고 가만히 놔둬.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가만히 놔둬야 내 거 치고 옆에 치고 이렇게 해라고. 알았죠? 그리고 옆 사람이 이거를 치게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가만히 놔둬. 이렇게 요 옆에 칠만큼 칠만큼 옆 사람 치게끔 이렇게 이렇게 편하죠? 시작! 내 거, 니 거, 내 거, 니 거, 내 거, 니 거, 옳지. 내 거, 니 붙어서 해야지! 내 거, 니 거, 내 거, 니 거. 그렇지, 그래야지. 그림이 좋지. 알겠지, 언제? 아이고, 이제 제대로 하네. 자, 그다음에, 다고소가 아니고 2번은 2번 치는 거요. 내 거, 니 거, 시작!
합시다. 맞아.
드리면서 박수 한 번 내서 시작! 즐겁게 힐링하셨죠? 좋아요는
새로운 거 볼 때마다 손가락 표시 파란색으로 누르고요. 구독은 한 번만 누르면 구독 중으로 나와요. 그대로 평생 놔두고요. 매일 함께 하셔서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